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방금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라젠에 관한 속보인데요. 임상 3상에 대한 중단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미국으로부터 팩사백 간암 대상 임상 3상과 관련된 이 미팅을 진행한 결과 임상 시험 중단 권고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현재 발표를 했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 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내각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이런 이슈와 함께 우리 증시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017선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도 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620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61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번 해에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많이 빠졌고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충격파가 시장에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실적을 가지고 결국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약 2,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34억 원대로 기록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96%나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의 시장의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된 실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프로모션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됐고 6월 자체 테크니컬 캠페인으로 일부 가솔린 모델 신차 출고가 지연된 점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호실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대규모 서비스 센터를 확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제주도나 원주에 추가 서비스 센터도 아마 오픈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뭐 BMW 신차 판매 사이클에 따라서 이익 변동성이 매우 컸던 종목인데 따라서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AS 매출의 확대라든지 포르쉐 딜러 확장 등으로 인해서 절대 이익 레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신차 판매와 달리 AS 부분과 그리고 포르쉐 브랜드 매출액이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 변동성도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2020년 도이치 오토월드 오픈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가 오픈하면 주변 지역 매매 상사 흡수가 가능하고요. 자회사와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이치 파이낸셜 같은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현대차가 현대 관련된 현대캐피탈 통해서 관련된 그 어떤 금융 부분이 상당히 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도 도이치 파이낸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쇄를 하면서 이익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분양 이익을 제외한 2019년 영업이익단이 34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고요. 2020년 560억 원대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속 가능한 이익 규모 대비 시가총액이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반등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9,100원간의 눌림목 매수 권고드리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의 차동환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동원 차장님은 첫 출연이십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좀 종목을 추천해 주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제 좀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과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조금 상승이 덜 나온 종목들을 이제 부합을 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약간 좀 테마 성격이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들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봉 부장님, 오늘 좀 시장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신라젠도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도 있고 추경도 있거든요. 네. 또 어떤 부분들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셋 다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선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악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 앞으로 해당 변수는 국내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추가 경정 예산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거죠. 정부가 1년에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 예산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가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클 수가 없고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토대로 사회 간접 자본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뿐 장기적으로 성장을 위한 토대는 크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GDP를 크게 확장시키는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올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2%가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해외에서도 3%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상황이 되었고 2%에서 2.5% 수준의 GDP 성장률이 나오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또한 올 경제 성장률이 2.2%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게 뜻하라는 것은 그 경제가 다시 한번 완만한 성장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의 추가 경정 예산은 이를 그래도 2.2%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하나의 정부의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의 성력 편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수혜를 얻을 만한 산업은 건설이라든지 토목 그런 부분에 많이 집약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토대로서의 자금력,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변수는 결국에는 올 한 해를 위한 단기적인 정부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신라젠 관련된 이슈인데요. 신라젠이 기존의 파이프라인으로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었죠. 가남과 관련된 펙사베익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상장이 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이 저점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주가 기준으로 보면 약세를 보였고 펙사백이라고 하는 단일 파이프라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흘러나오다가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펙사백이라고 하는 변수에 의한 기대감이 모두 사라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은 필연적으로 얼마 전에 HAB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순하게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신라젠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오늘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1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까지 무려 절반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입니다.
표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의 하락이 매우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단순하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는 것이 코스닥은 물론이고 한편으로 코스피에 대한 길게 보면은 국내 증시 전반적인 약세를 이끌 수 있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가 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당분간 제약바이오는 수급이 결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는 철저하게 배제한 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기타 다양한 변수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는 개장과 함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까지 같이 짚고 왔는데 원달러 환율도 현재 1190원대까지 바짝 다가섰거든요. 오늘 네. 보니까 1190원대에서 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에 따라서 어제도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상 환율이 이제 오늘 현재 시점으로 1194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런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상대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 예를 들면 원화와 달러라고 하는 두 변수가 단 한 순간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져서 환율은 내려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의 가격이 또는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 들어서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1194원, 예전에 1100원대까지 1100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한번 1200원대를 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우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지금처럼 경제가 또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점에서 한편으로 수출을 토대로 한 가격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변수는 GDP의 한 가지 요인인 순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군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계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재화를 외국에 팔았을 때 환율에 기반으로 한 그 어떤 차익도 없는 수준의 환율을 의미하는데, 그 한계 환율이 대한민국이 지금 1110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약 80원 정도의 차익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코스피 기준 아직까지 현물시장에서는 2조를 상회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까지 큰 폭의 매도세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물론 경상수지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될지 또는 흑자폭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의 작용을 하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점을 토대로 지금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동환 차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일단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화이트 리스트 1보다 이제 그 제외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해서 3천억 달러에 10%의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할 걸로 이제 트윗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최소 이제 10%고 이제 25%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또 이제 불안감이 확대되는 게 아니신지 아닌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라젠이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뭐 임상 실험 이제 중단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이제 상위 종목들 중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 종목들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스닥이 이제 단기 바닥이 예상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예상과 다르게 지금 이제 신라젠의 이런 악재가 코스닥을 좀 더 이제 끌어내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은 일단 그 오후장까지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매매를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라젠에 대한 계속 안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오늘 얼어붙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가져보는 섹터 있으십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불꽃이 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딱 유일한 섹터입니다. 5G입니다. 5G 관련된 섹터라고 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OE 솔루션이라든지 KMW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시장과는 크게 다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OE 솔루션이나 KMW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결국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5G라고 하는 것은 통신입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5G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산업 전망은 매우 달라 산업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분명히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반도체 강국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과 5G라고 하는 이 통신, 이 두 가지 산업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만한 세계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장에서는 여전히 5G를 계속해서 봐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내각 회의를 열어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일본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냈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나 일단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연장 만료 등 한일 문제가 가시밭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신라젠이 미국의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팩사백 글로벌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악재들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은 바닥이지만 6개월 뒤엔 개선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1% 넘게 빠지면서 4만 5천대 이탈됐고 4만 4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깝게 빠집니다. 7만 5,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1% 이상 상승을 합니다. 12만 7천원대까지 올라왔고 현 LG화학 1% 넘게 하락합니다. 32만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기본적으로 1%대 하락세 깔고 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가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36% 하락하면서 1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3%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17만 원 선도 깨졌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앞다퉈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 셀트리온 하락세 이어갑니다. 신한지주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만 3천 원대에서 그리고 10위권에는 SK텔레콤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10위권에는 SK텔레콤, LG 생활건강 그리고 포스코가 나란히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SK텔레콤이 10위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는요, 약 2분 만에 24포인트가 빠지면서 이제 우려하던 대로 2000포인트 깨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2% 넘게 하락합니다. 607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넷 헬스케어 4% 넘게 하락하면서 4만 3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CJ ELM은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이제 16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어제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 3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헬릭스미스 6% 넘게 하락하면서 18만원대 이탈됐고 17만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1만원대에서 그리고 펄어비스 이제 5위권입니다. 일단 3위를 차지했던 신라젠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6위부터 10위권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라젠 한가입니다. 3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팩스아백에 대한 임상 3상 이 중단 권고를 받았다는 이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KMW 오늘 3%대 급락세, 휴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2% 넘게 하락하면서 6만 원대 이탈됐고 이제 5만 8,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2000대가 깨졌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면서 60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또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동사는 항공엔진과 방산 그리고 산업용 장비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항공엔진 부분의 경우에는 안전에 직결되고 있는 항공기의 엔진을 개발, 생산 그리고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주요 해외 주요 엔진 제작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외 시장에 해당 재화와 기술력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만큼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방산 부문은 단일 수요자가 되겠죠. 즉 정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기나 장기적으로 집행된 정부의 국방 예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국내 시장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위험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코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줄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예산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동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산업용 장비 부문의 경우에는 첨단, 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제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기존 휴대폰과 LED는 물론이고 자동차 등에 내재된 산업용 장비의 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사의 기술력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국내를 넘어서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이전되는 가운데 동사의 산업용 장비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세 또한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올해 동사의 실적 말 그대로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1,253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실적 성장에 기인한 외형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는 듯하지만 오늘처럼 미사일 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을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약세에 따른 주가가 소폭 밀리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큰 폭의 이탈 없이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4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리아 오토글라스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안전유리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완성차와 러시아, 미국 등 해외 자동차 공장의 제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역시 자동차 판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는 신흥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1.2%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수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데 이유는 지난해 세계 제조업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매출은 4,387억 원, 영업이익은 49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동사의 실적 또한 이에 맞추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차의 최근 들어서 나오게 되는 신차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동사의 실적,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인 540억 원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동사의 재무 구조 또한 매우 좋다라는 점, 특히 ROE가 되겠죠. 자기자본 이익률이 15%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좀 낙폭을 키워가는 분위기입니다. 199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네.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 시장이 네, 저 정신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약간의 반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기준 선물 시장에서의 종가 기준으로 3,500억 네. 수준의 순매수가 분명히 유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수,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도 금액은 결코 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붕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다음 주 옵션 만기도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 충격은 적어도 지금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가 기준으로 2000포인트 내외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저는 미국의 증시, 미 증시에 따른 충격에 따른 하락이다. 그 정도만 딱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한 도중에 89선 찍고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차동환 차장님께 오늘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및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이슈는 네이버가 이제 물적 분할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 서비스 사업 부분을 분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사명은 네이버 페이가 아닌 네이버 파이낸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그 금융업계에서 네이버 페이가 아닌 파이낸셜로 이제 붙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간편 결제를 넘어 네이버의 강점인 국내 최대 정보 기술을 앞세워서 핀테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결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네이버페이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5천억 원 이상 투자받을 예정으로 미래에셋 지분율 20, 30%를 가정하면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추정되어 이 또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 실적보다 증가를 하였고요. 2분기 매출액이 1조 6,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6% 증가를 하였습니다. 3분기 역시 예상 컨센서스로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하루 기준 약 20만 주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 많은 수급이 이제 유입되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약 12만 5천 원부터 외인 기관 동시에 20만 주 이상의 양매수가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그렇게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이탈된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따라서 20만 주 이상 이제 수급이 유입된 것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 네이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 관련 화학 재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공정용 화학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제 이유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중 하나인 애천트 국산화 기대감 때문인데요. 먼저 애천트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실리콘 산화막 두께를 줄이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이 애천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이 불산과 BOE인데요. 이 불산과 BOE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불산과 BOE를 생산하는 이제 90% 이상을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사실 이제 그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메모리 업체의 재고 조정에 따라서 소재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죠. 올해 이제 7월 초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제 전이가 되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장기화, 그다음에 이제 국산화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4월 불화수소 정제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제 공장이 가동이 되면 국내 생산분 수요를 충족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솔브레인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가 2017년 10월에 삼자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를 약 556억 정도 출자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출자 받은 금액은 66,6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그 삼성전자 지분 투자의 이제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다시 이제 정리 드리면 그 반도체 소재 부품이 이제 사실 좀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감산을 이제 예정을 했다가 7월 초부터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솔브레이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가격은 지금 이제 솔브레인이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일단 좀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종가 때부터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8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1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장이 빠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 가깝게 하락하면서 75,8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이 두 종목이 좀 함께 이끌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그런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기업이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율 기준 약 4분의 1입니다. 두 종목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밀리는데 어제 미증시가 분명히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연적으로 국내 증시는 시가부터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하루는 매도세가 두 기업에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최근 들어서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은 시장과 상당 부분 달랐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반등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왔었고 SK하이닉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저는 철저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삼성전자를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삼성전자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폰, 세 번째가 가전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는 역시 휴대폰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공행성입니다. 지금 두 가지 차트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았는데 우선은 윗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가 삼성전자인데 주가 흐름이 비슷하죠. 최근에 7월 24일부터 주가가 밀렸을 때, 즉 위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렸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렇게 같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약세였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기업은 코스피와 당연히 연관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 연관성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연관성만큼 높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기업에 대한 호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뚜렷하게 나왔고 지난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등이 이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망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두 기업에 대한 무리한 베팅을 하기는 여전히 힘들겠죠. 시장도 안 좋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들어서 소폭 꺾였고 그래서 두 기업 또한 앞으로 약 한 달 내지 최대 3개월 정도 동안은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강세 나타내는 종목들 몇몇 눈에 보입니다. 일단 유니온 머트리얼 보면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빠졌지만은 이 중국의 희토류 보복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유니온 머트리얼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니온 모트리얼이요? 네네. 아, 유니온 모트리얼은 일단 휘토류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관련주의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잠시만요. 네. 차트를 좀 네. 보고. 차트를, 네. 네, 유니온 머트리얼즈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보복카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고가 2,900원대까지 올렸습니다. 현재는 2,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코스피 상장 종목인데요. 차트 준비되셨습니까? 아, 잠시만요. 네. 일단 그러면은 이 차트 준비되기 전에 이청원 본부장님께서는 유니온 머트리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테마죠. 이제 희토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금일 반등이 나오는데 역시 이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역시 좋은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차동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 예, 오늘 제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하나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네. 지금 상당히 투심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네, 한데요. 네. 그래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데요. 일단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2,700억 원 정도, 뭐 영업이익은 23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얻어 38% 정도 웃도는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산업피와의 어떤 공동 연구비 감액 수정 계약에 따라서 R&D 비용이 전년 대비 57억 정도 감소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4분기에는 22%에 달았던 매출 대비 R&D 비용은 2, 4분기에는 16%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산업피와의 수정 계약으로 연간 200억에서 300억의 어떤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자회사인 한미정밀화학 같은 경우 매출액이 지금 3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금 63% 정도 증가를 했고 수출은 241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동사 같은 경우도 좀 큰 악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뭐 최근 얀센으로부터 비만 당뇨 치료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서 권리 반환 등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도 한 40% 정도 눌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 레스커버리의 실패를 좀 속단하게 좀 이르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피가 어떤 투자 확대를 좀 결정한 배경에는 전 임상과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계열에서 좀 최고의 어떤 가능성이 좀 확인이 되었고요. 동사가 이제 레스커버리 관련 물질의 생산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는 것 등이 어떤 그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좀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난달 14일에서 18일 미국 LA에서 열린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뇌기능 개선제인 카니틸의 임상 자산 결과가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인지평가 총점 및 세부 항목 중에서 주의력과 언어 능력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카나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동사는 이외에도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 등 대세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에페글레나 타이드의 어떤 임상 3상이 추가 개시될 예정이고요. 롤론티스의 BLA죠.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재신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오락술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탑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고 포지오 티뉴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뭐 현재 초기 연구 단계를 포함하면 파이프라인은 한 30개 정도가 넘는데요. 물론 이제 정확한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분명히 향후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향후에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많아 보입니다. 현재 분명히 지금 바이오의 어떤 또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서 약세인 점은 분명하겠지만 현재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만 7천 원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넘는 낙폭 기록합니다. 199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90선에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9시 9분경에는 1989선까지 내려오면서 21분경에는 또 95포인트까지 올려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94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2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팔면서 코스피 시장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종목이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는 4만 3천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만 4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흘러갑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빠지고 있고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5위권에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락장 속에서도 시총 5위권까지 올려내면서 14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12개월 연속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2만 7,5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텔레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33만 원대 이탈이 됐고 현대모비스는 1% 가깝게 빠집니다. 이 실적 구조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16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16만 2,500원대까지 저가를 좀 낮추기도 했는데요. 오늘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좀 낮춘 상황인데 실적 부진으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는 게 그 주요 원인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SK텔레콤 오늘 아침에 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 이상 상승세 타고 있고 24만 7천 원에서 거래되면서 시총 10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1% 넘게 빠집니다. 거의 2%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 611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좀 흐름이 다릅니다. 이 시작이 저점인데 9시 3분경에는 607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10선 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낙폭을 줄여가는 이유 외국인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지만 현재 거래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함께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크게 파는 상황입니다. 메릴린치가 큰 폭으로 팔고 있고 UBS도 오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M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2% 넘는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17만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6%대 급락세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 조금 줄여갑니다.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받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오늘 하락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메디톡스 1% 넘게 빠집니다. 41만 원대 그리고 펄어비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7만 1,90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라젠 오늘 악재가 있는 상황이죠. 이 하한가 기록하면서 3만 1,200원대 머뭅니다. 그리고 KMW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장 초반과 비교해선 KMW도 마찬가지로 하락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 1%대 하락세, 그리고 SK머트리얼즈는 0.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넘는 하락세, 5만 9,000원대에서 흘러갑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전일 대비해서 5원 정도 오르면서 이제 1,194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의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폭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5G와 관련된 그 핵심 소재 업체인 RFHIC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RFHIC 하면은 그 5G에 따른 그 성장 그리고 화웨이 이런 그 두 가지 어떤 그 중요한 그 이슈가 떠오르죠. 지난번에 이제 화웨이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그 빠졌던 거,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그만큼 화웨이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여기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질화칼륨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방산 장비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에 사용되다가 최근 들어가 이제 5G나 4G 이런 쪽으로 어떤 그 통신 장비의 고도화에 따른 수요가 이제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그 커버하지 못했던 그런 부품으로서 뭐 여류라든가 방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기, 그 내재성 여러 부분에서 지금 질화칼륨 트랜지스터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이런 질화칼륨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제 질화칼륨 다이아몬드 이런 그 미래의 그 먹거리는 그 신규 아이템이죠. 질화칼륨 다이아몬드 이거를 개발했는데 기존의 질화칼륨 트랜지스터보다 4배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매출을 이루어지는 것은 뭐 질화칼륨 트랜지스터가 한 60% 정도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질화칼륨을 이용한 그 전력 증폭기가 30%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그 화이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죠. 그 화이의 어떤 죽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기존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거는 주로 화웨이는 이제 4G 관련해서 많이 나갔고 5G는 아직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고 회사가 삼성뿐만 아니라 노키아, 뭐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주요 그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이런 노키아만 해더라도 뭐 올해 내년에는 벌써 2배 이상 그 채택률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G에 관련돼서 회사는 성장을 하는 어떤 초도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이 아주 다른 일반 장비보다 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영향에 뭐 지난번에 화해 사태에도 있겠지만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한 영업이익이 한 93% 컨센서스가 한 그 지난 70몇 억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좀 좋게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 뭐 무기 이런 그 통신 장비 다양하게 고도화된 장비에 계속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앞으로의 그 4차 혁명에 다양한 이런 것이 대비되는 기초 소재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일본이 우위했었다면 이번에 엄청 큰 타격을 입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RFHIC는 이런 부분을 미리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소재에서 핵심이 되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삼성전자의 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주가는 하도 급등락을 하위 상태로 했지만 점차 그 정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이런 여러 가지 장이 안 좋을 때 저점 매수는 유효한 큰 상태 흐름에서의 상승은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의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26,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반장의 쾌도난마 시간인데요. 이정휘 매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시장 뭐 예상했던 대로 조정이 나왔고요. 시장 판세 분석을 좀 해드리면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이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다. 오후장 가면 갈수록 시장 약해질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 30% 이상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음봉 마감이 됐죠. 시장이 음봉 마감이 됐고 오늘 또 갭으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겁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도 저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동반이 되는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설픈 매매는 피하셔야 되고요.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만이 지금은 시장에 맞는 전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비중이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을 확 하고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하락이 나와줘야만이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양상 자체가 지루하게 큰 물량은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매우 아주 불안 요인이고요. 오늘도 역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이슈가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릴 겁니다. 대신에 그 안에 흔들림 속에서 수혜주들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장 흐름 보기 전에 전일장 강세 종목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리터블루 제가 은봉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전 같은 시간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은봉에 매수하는 게 맞다. 그죠? 전일 상한가 가고 다음날 은봉 나올 때 저점을 매수하는 게 맞다. 강력하게 은봉에서부터 저점 14% 자리에서 고주가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상승률 기록했고 오늘도 강세죠. 네, 그래서 혹시나 체결되신 분들은 또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강세 종목군들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거 조금 홍보 좀 했고요. 오늘 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급하게 특징주 하나 살짝 보고 옵니다. 신라젠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만가가 들어갔고 여기서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몰아넣었던 것이 회사 측이었고 또 시장의 어떤 레포트들이었죠. 그러나 보기 좋게 임상 중단 이슈가 나왔고 저만가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는 더욱더 얼어붙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같이 밀렸었던 HLB라든가 다른 메이존 같은 종목군들 헬릭 스미스 기존의 대장 역할을 했던 바이오세타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다시 한번 아랫골을 주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추가 매수, 저점 매수 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현금을 유지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꼭 여러분들이 싸게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사시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자, 이미 시장은 눈치를 채고 10시경에 발표될, 10시 좀 넘어서 발표될 수도 있는 화이트 리스트 제외 수혜 섹터에 대한 수급들이 또 단기적으로 쏠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몇 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후성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저점에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뭐 발표가 되면 순간적으로 튀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5일선만 딱 장악한 상태에서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모습. 자, 우리가 근데 이런 시장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치고 다시 밀릴 것이냐 아니면 관련 수혜 섹터들이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10시 이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라는 것이지 한번 매수하고 막 중장기로 끌고 가거나 내일까지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죠. 장중에 이슈로 움직이고 내려올 때 그건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보여지고요. 솔브레인도 제가 삼성 이슈로 갭이 떠서 출발한 날 절대 추격 매수하는 날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은봉으로 무너졌고 다시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솔브레인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가 같이 움직였다. 반도체 장비.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 KC텍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8120 KC텍인데 반도체 장비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은 추가 이제 제재 대상의 리스트에 있거든요.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반도체 장비 쪽은 중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도체 부품 소재들은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나왔을 때 외곽 쪽에서 움직였던 섹터도 있죠. 바로 수소차와 전기차였습니다. 오늘 전기차 쪽 보시면은 명성 TNS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어요. 명성 TNS 한 4거래일 정도 눌림목 주고서 다시 한번 양봉을 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섹터들은 이미 스탠바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명성 TNS가 10시 이후에 전기차 쪽이 드라이브가 걸리는지도 여러분들 오늘 오전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도 있죠. 수소차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JNK 히터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JNK 히터도 21선 눌림목 나오면서 지금 막 21선 찍고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차 만약에 JNK 히터가 오늘도 강세를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봐줘야 하는 섹터들이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종목분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혹시나 전기차 수소차를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대상이 아니죠. 예,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단가가 더 높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튀어오르는 섹터들이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신라젠의 압박이 시장 밸런스를 좀 깨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코스닥의 개인들이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시각으로 코스닥이 개인들 매도세 250억 원 찍히고 있고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오늘 양봉을 쭉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코스닥 수급이 다시 바꿔버린다, 매수로 전환돼버리면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준점을 두시고 매매, 실전 매매 대응 전략을 짜 나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화이트리스트 앞두고서 제가 한번 종목을 매수 타점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공부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못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어설프게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흐름 한번 보죠. 제가 오늘 제안드릴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자, 후성의 오늘자 기준에서 매수 상위 창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매수 창구는요, 삼성증권이네요. 후성의 매수 창구는 삼성증권이다. 체결 강도는 115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115. 자, 분봉상 15분봉이죠. 지금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 봤을 때 9,230원 이하 라인부터 9,230원 이하 라인부터 9,080원까지, 9,080원까지가 되겠고요. 손절 리스크 관리는 매수가 대비해서 -3%, 매수가 대비해서 -3%를 잡으시고요. 일봉상의 목표치는 일단은 9,700원, 9,70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10시 이후에 테마성이 더 강하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절가를 높여가면서 따라가시는 전략이 맞겠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땅바닥도 나왔고 또 관련 이슈가 있는 FNS테크. FNS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일봉인데요. 코드번호는 083500입니다. 땅바닥 자리에서 이전 최저가가 5,100원 라인이었는데요. 이탈하지 아니하고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흘러내렸죠. 바로 반도체 장비 섹터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 섹터가 살아있다. 오히려 이슈가 불거지면 반도체 장비, 뭐 KCTA나 테스, 이런 또 FNS테크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FNS테크 동사의 매수 창구 상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NH투자증권이 잡히고 있네요. NH투자증권 잡히고 있고, 체결 강도는 106.5가 나오고 있습니다. 106.5. 자, 매수가 밴드는 15분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밴드는 5,370원 이하에서요. 5,370원 이하에서 5,290원까지. 예. 5,290원 밴드까지 매수 가담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역시 매수가 대비 -3%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거세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800원, 목표가는 5,800원 라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소재 쪽도 중심으로 올라가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수소차도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미코 코드번호 059090. 059090이에요. 미코도 역시 보시면 쭉 주가가 충분히 밀렸는데 지금 전저점이 살짝 붕괴가 됐죠. 그러나 JNK터의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모습과 또 수소차가 일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화이트리스트 제외됐을 때 후속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섹터, 수소차, 전기차 중에 바닥권을 탈피하기 있는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결 강도가 93으로 약합니다. 100 이하예요, 일단.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데, 수급이 괜찮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NH가 잡히고 있는데, 매수 상위는 일단 메릴린치가 1위이고요. 2위가 골드만삭스 창구가 잡히고 있네요. 일단 5일선을 장악하고 있는 자리고, 타점은 중봉을 보면서 잡아야겠죠? 자,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 보시면은, 매수가 밴드는요, 5,030원 이하에서 4,970원, 4,970원까지 분할 매수 드시면 되겠고, 역시 손절가는 -3% 잡으시고, 목표가는 21선까지만 단기 트레이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00원, 단기 목표가 5,400원 제시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수급 차트 보고요. 돌리고 있네요. 양봉 돌리고 있어요. 코스닥 양봉 돌리고 있고, 역시나 개인들 매도가 나와야, 수급이 돌면서 캔들이 돌고 있다는 점, 오늘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개인들 오후장이라도 거세게 매수로 전환되면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장 굉장히 냉철한 마음으로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멋지게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목소리)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